전우치 배우입니다. 오늘은 그때 한 3개월 전쯤인가, 한 5개월 전? 그쯤에 그 장수풍뎅이 vs 왕사슴벌레 영상 찍었는데, 그거 찍고 나서 좀 아쉬워가지고 한 번 더 찍으려고 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바로 톱사슴벌레. 톱사슴벌레 레드 기억의 채고요. 제가 영상에서는 커뮤니티로만 소개를 드린 톱사슴벌레 친구인데요. 자, 턱이 멋있죠? 하지만 이 친구는 바이토핌이 세기 때문에 함부로 만지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은 장수풍뎅이입니다. 그때 왕사슴벌레랑 배틀했던 친구보다 더 큰 게 최고요. 자, 그 장수풍뎅이 그 기억나시나요? 그 장수풍뎅이 번치 세턴했던 그걔 있잖아요. 그 암컷이 죽었습니다. 물론 알은 낳긴 했지만, 자, 일단 이 친구 vs 톱사슴벌레 시작합니다. 자, 처음은 톱사슴벌레가 먼저 공격을 했지만 장수풍뎅이가 그것을 막아내고 톱사슴벌레는 겁을 먹고 도망가면서 톱사슴벌레 패배입니다. 두 번째 배틀. 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 시작. 자, 지금도 톱사슴벌레가 또 겁을 먹고 뛰고 있습니다. 두 번째 배틀은 정상적인 배틀로 끝났으면 좋겠고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엔지. 시작. 띠띠띠. 이번에도 톱사슴벌레가 장수풍뎅이한테 또 겁을 먹고 도망칩니다. 잠깐만요. 톱사슴벌레 친구가 좀 진정을 시켜볼게요. 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드디어 정상적인 배틀이 나왔습니다.
방수풍뎅이가 강력한 불로 투사슴몰래를 방충시트로 던져버립니다. 이번에는 나무가 세로로 되어있으 이 톱사슴몰래한테 참 유리한 배틀입니다. 띠띠띠 이번에도 투사슴몰래가 패배했습니다. 방수풍뎅이의 덩치가 너무 커서 투사슴몰래는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 다음 매트는 세로 나무입니다. 나무가 세로로 지어져 있기 때문에 방수풍뎅이한테 훨씬 유리한 배틀인데요. 배틀을, 잠깐만요. 배틀을 시작하겠습니다. 삐삐삐. 이번에도 장수풍뎅이가 끝에서 톱사슴벌레와 배틀을 했지만, 하지만 톱사슴벌레는 그것을 계속 막아냈고, 장수풍뎅이의 힘이 더세 톱사슴벌레는 나무에서 내려가게 됐습니다. 마지막 배틀 시작합니다. 드디어 가장 정상적인 배틀이 나왔습니다. 톱사슴벌레가 장수풍뎅이를 먼저 공격했지만, 장수풍뎅이는 톱사슴벌레를 집어 던지면 장수풍뎅이의 승리입니다. 자, 오늘의 진정한 승자는 장수풍뎅이. 와! 장수풍뎅이 다음 라운드 진출하게 됐습니다. 끝!